아이돌을 하고 싶었었죠. 야, 그럼 대형 소속사 오디션 봤었어요? 본 적은 있어요. 오! SM 엔터테인먼트 오! 본 적 있고요. JYP도 본 적 있어요. 와! 거의 1년 동안 11번을 봤어요. 1년 동안. 와! 근데 엄마가 적당히 해라. 자, 3화 주인공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덕씨 빌런초대에서 3화 준덕씨 최고 조회수 영상의 썸네일을 기록한 주원자 이주원 양을 모시겠습니다. 들어와주세요! 발랄한 등장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 조회수에서 썸네일을 맡은 주원자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와, 우리 주원 친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미미도 방송에서 이제 미성년자 친구가 출연한 경험이 제가 알기로 없거든요. 부모님이 좀 많이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연락만 꼬박꼬박 열심히 해주면은 일단 이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름의 한자가 어떻게 되죠? 저는 오얄리 두루주 으뜸원. 아, 두루두루 잘해라? 아니요, 주위에서 으뜸이 되라라고. 주위에서 으뜸이 되라? 아, 본인의 성적은 으뜸인가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 네. 현재 지금 명동여고에 재학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여고입니다. 본인이 선택을 한 건가요? 솔직히 여고는 이미 픽스가 되어 있던 상태고. 아, 뺑뺑이였다? 네, 살짝 돌아왔습니다. 아, 여고는 거의 무조건 픽스였어요? 네, 1,2지만 다 여고였기 때문에. 많은 여학생들이 여고 들어왔을 때 내신 좀 빡빡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인 여고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나름 공부 학습이 잡혀있는 곳이 보편적으로 공학보다는 여고가 낫지 않을까요? 학습 분위기가 잘 잡혀있지 않은 남본분이 된다? 이미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학원에 갔다가 바로 왔다고 하는데 오늘 중독소리 들어오신 분들 삼각함수를 좀 풀어주시길 좀 간곡히. 아, 제발 하지 말아요. 삼각함수 이거 오프는 거의 수능에서 무조건 세 개 틀린다 보면 되거든요. 아, 국어는 뭐 했어요? 내신? 아니요. 엄매를 선택했고. 수능 때 엄매 할 거예요? 네, 중학생 때부터 이미 3년 동안 거의 문법만 했었기 때문에. 아, 진짜로? 나름 열심히 했어요. 아, 그럼 부사격 조사의 종류가 어떻게 되죠? 네? 네? 아,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인터뷰를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관계가 좀 어떻게 되시죠? 위로 오빠 한 명 있어요. 아, 오빠분 나이가 혹시? 아, 오빠보다 한 살 어립니다. 와, 그러면 본인 이제 둘째? 네, 저 둘째예요. 아, 맞아요. 뭘 맞아요? 아, 누나였나요? 이거 형인데요? 아, 관심이 없네. 찐팬은 아니다. 아, 역시 중독 서실만 노린 보람이 있네요. 아, 그러니까 민민민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중독 서실 좋아하는 거구나. 다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빠분이 그럼 학생이에요? 네, 대학생으로 지금. 전공이 어떻게 되죠? 음악 하고 있어요. 실용음악과. 야, 오빠분이 쇼미더머니 나온 적 있나요? 아니요. 아, 그건 없고. 음악 중에 어느 쪽으로? 악기를 했다가 작곡으로 갈아탔어요. 작곡이요? 네. 아, 이거 오빠는 그 진짜 그 뭐 진짜 홍보도 해드릴 수 있는데 노래 같은 거 혹시 뭐 작곡이 된 노래가 없나요? 아, 제가 오빠한테 관심이 없어요. 대화가 간결해요. 밥 먹었어? 언제 나가? 흔한 자매다, 흔한 자매. 아, 다 자매래. 남매. 아, 죄송합니다. 남매 분들이 둘 중에 하나야. 친구받고 지싸우든가. 아, 맞아요. 아니면 무뚝뚝하든가. 네. 후자의 그 삶이네요. 네, 거의 후자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게 좀 영향을 DNA적으로 미쳤는지 본인도 인스타나 이런데 어디 연습실에 춤을 추는 영상 있는데. 아하. JYP 데뷔를 준비 중인가요? 아니요. 아, 왜 춤을 추지 갑자기? 저는 춤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관심이 많았고 심지어 제가 댄스부 리더였거든요. 중학교 댄스부 리더? 네. 야, 그럼 이 정도면 틱톡에 거의 진출되지 않나? 아, 틱톡은 제 감성이 아니더라고요. 아, 뭔가. 아, 그래요? 그런 자신이 안 나요. 그래서 인스타 릴스를 좀 주로 활용하고 있죠? 릴스도 그냥 솔직히 틱톡이에요, 그냥. 그리고 유튜브 쇼츠도 틱톡이에요, 그냥. 다 틱톡이야, 그냥. 지금 전반적으로 그 트렌드 시장 분석, 중고등학교 행태를 좀 분석을 했어요. 아, 지금 키 언급하셨냐고 하는데 며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아, 좋습니다. 민우님이랑 비슷한 것 같던데. 제가 이제 175니까 비슷하지 않나요?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민우만 하면 다 120대인데 정답은? 저는 159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진짜 좋아, 여러분들. 아, 근데 지금 민우 오빠가 진짜 얼굴이 작거든요? 실물, 역시나. 감자 닮았나요? 좀 많이 닮았어요. 작으니까. 신상 거의 다 털었고요. 주원자의 학창시절, 사실상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학창시절이면 그냥 중학교로 넘어가는데 네. 공식 질문하기로 좀 애매합니다. 중학교 때 이제 댄스부 이제 리더였고 그렇다면 뭐 댄서라던가 아이돌의 꿈을 꿨었다? 공부 쪽은 나랑 좀 맞지 않았다? 중학교 때는 솔직히 쉽잖아요. 나름 상위권이었어요. 오, 중학교 때 성적은 상위권이었다? 네. 상위권이었어요. 네. 믿기시진 않으실 테지만 상위권이었어요. 아니, 왜 믿을 수 있지? 아이돌을 하고 싶었었죠. 오, 중학교 때? 네. 원하는 소속사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은 YG. 하지만 놀랍게도 오디션은 YG로 본 적이 없어요. 야, 그럼 대형 소속사 오디션 봤었어요? 본 적은 있어요. 자, 어디죠?
SM 엔터테인먼트 오! 본 적 있고요. JYP도 본 적 있어요. 와! 야, 이런 다 갔네. 중학교 때? 네, 중학교 심지어 1학년 때였어요. 와, 네. 이거를 그럼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근데 엄마가 적당히 해라. 아, 근데 거의 1년 동안 11번을 봤어요. 1년 동안. 와! 야, 이거 진짜 개찐대도 했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그냥 접어라. 오빠도 예체능이다 보니까 아, 힘든 걸 알아서? 다 반대를 했어요. 정말 아. 모두 다 반대를 해가지고 아, 우리 딸만큼은 좀 예체능과 다른 분과로 좀 컸으면 좋겠다. 네. 하지만 그 끼를 말릴 수 없었죠. 그 끼를 말릴 수 없어. 댄스부에 들어가서 춤을 추고. 와, 그렇구나. 이때 그럼 춤만 봤어요? 공개 오디션만 봤거든요. 어느 기획사는 노래랑 춤을 같이 보는 것도 있었고 야. 어떤 기획사는 아니 그리고 웬만하면 춤, 노래, 랩 이렇게 셋 중에 하나만 고르게 해요. 근데 SM 엔터테인먼트는 좀 특이하게 모델까지 보더라고요. 호호호. 뭐야, 하늘진 뭐야? 블랙핑크가 될 뻔했네. 주원. 아니 이럴 수 있잖아. 아니 모르는 일이지. 원주. 어.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넘어서 인문계로 왔어요. 네. 인문계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대학교로 가기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아, 본인의 등급 때 만족하나요? 솔직히 만족은 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만족할 수 없는 내신이고요. 본인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중에 선택하자면? 중하위권입니다. 중하위권이 상당히 애매해.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한 건 아닌데 대학 가고 싶지만 뭔가 좀 부족한 그런 꿈을 또 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까자면은 네. 4, 5등급이거든요. 그냥. 4, 5등급. 4, 5등급이면 딱 이런 감성 아니겠습니까? 학원에 가면은 야, 정시해. 네, 맞습니다. 학원 정시해. 야, 뭐 수시하고 있어. 학교 때 수업시간 뒤에 가서 구치 문제 풀어. 학원 숙제 열심히 하고. 자, 학교 선생님 상담합니다.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니? 3학년 1학기까지 열심히 한번 해봐. 혹시 몰라. 제발 3등급까지는 올려보자. 3등급까지만. 3등급인데 본인 원하는 학교 가기 어려워요. 못 가요. 4, 야, 4, 5에서 3 올려도 4점 초반으로 끊기는데. 자, 1박 5 4점도 사실 인서울? 거의 목표라는 데가 어디죠? 학과가? 교육쪽입니다. 자, 교육쪽이 또 세요. 자, 요런 그 학원과 학교 사이 어떤 그 긴장감을 이겨내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등급대야. 주원 씨가 좀 선택까지 좀 잘해야 되고 주원 씨 같은 학생도 되게 많아요. 사실 뭐 중간이 제일 많잖아. 제일 많아요. 네, 정규부보다는 중간이 제일 많은 거고 이 친구들이 이제 학교 수업 다 포기하고 정시로 올인을 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본인의 꿈을 낮추든가 아니면 그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할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천원 감사합니다. 개념부터 엄청 해야 되고 또 문제풀이도 지금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어 안 같이 해도 돼. 내가 뭐 사람 이렇게 지금 강제로 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내신 4, 5등급인데 왜 엄마를 선택하고 강민철쌤이 영상편지를 남겼어요? 전반적으로 본인이 등급을 좀 올리고 싶겠네. 올리고 싶어서 이번에 노력을 했어요. 아직도 결과가 두려워서 성적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로? 방학 중에 네. 무조건 나올 거 아니야? 이미 나왔어요. 이미 올라왔는데 담임 선생님께는 성적 확인했다 문자 보내놨고 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적을 어떻게 확인해요? 최종 결과는 나이스에 올라온 건데 근데 그거를 보는 게 아시다시피 진짜 어려워요. 자꾸 인증을 하래요. 아 맞아, 나이스 들어가면 진짜 어려워. 난 인증을 했어. 난 분명히 했는데 다시 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제도 비판한 겁니까? 조금만 더 쉽게 뭐 인증서 그런 건 왜 있는 거예요 대체? 금융인증서로 바뀌었는데 요즘도 많이 빡세? 솔직히 조금 쉬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학원에서 찾다 보니까 느려가지고 하필이면은 아 컴퓨터 한 대예요? 집에는? 집에는 노트북 하나, 컴퓨터 하나. 노트북 본인 안 써요? 노트북으로 전 중독성 재배가죠. 아 오늘은 중독서실의 본인 학생이 아니라 총무 역할 굉장히 떨리시겠어요. 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왜냐면 본인도 공부를 뒤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하이라이트 영상을 여러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주원의 이중생활 학원 갔다 온 뒤에 좀 인스타 라이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밈밈이는 컨텐츠를 저 시청자를 뺏어가고 인스타에 네. 라이브를 켜고. 자 이거 왜 그러는 거죠? 아 이거는 제가 관종이라서 그렇고요.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인스타 팔로우 자체가 모든 거의 미인미노 일반인 출연자 중에 가장 높은 한 거의 2600명까지. 그렇죠. 와 본인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특이한 DM들도 있었나요? 생각보다 인스타에서는 멀쩡하시네요. 이런... 이거 정말 많이 받았어요. 자 퀀다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 정말 중간에 중독서실이 잘 되고 첫 광고가 이제 퀀다가 돌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또 대활약을 해줬고 그 이후에 퀀다 서포터즈를 이거 일단 보고 썰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원자 어딨죠? 주원자 안 났어요. 아 이거 좀 썰이 있는데 2월달에 찍었었는데 이게 제가 하필이면 앞에 처음이었어요. 이게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거 말을 하나도 따지 않았어요. 그냥 사진만 찍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온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멘트 같은 거는 그 다른 분들 네 다 다른 분들이에요. 저는 따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2기 모집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기 끝났어? 1기는 저는 끝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중독서실이 없었다 그러면 저는 지금의 주원자도 없었다? 네 지금의 저도 없었다. 아, 이주원에게 중독서실이란?
떡상? 사실은 윈민한 거지. 정말 윈민. 이런 이제 보석 같은 인재가 들어올 줄 몰랐고. 네. 아, 좋습니다. 긴장 좀 풀린 것 같아요. 긴장이 좀 풀린 김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탐방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를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개설을 했어요. 나름 엄청 꾸몄어. 깔끔하지 않나요? 이거는 야 근데 6,000명이면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야. 야 구독자 만 명 찍기 얼마나 힘든데. 아 솔직히 유튜브 정말 하기 힘듭니다. 그치 여러분, 유튜브 해보신 분들은 알아. 브이로그 영상 천 영상인데 얼마나 감각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황금타 서포터죠? 맞습니다. 방금 그거예요. 과연 그 실체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민망한데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공부하면 찐청재 감성? 여러분들 약간 다 클래식으로 먼저 깔고 가고. 지금 심지어 화장을 하고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메이크업까지? 네 이게 좀 놀랐어요. 아니 근데 막상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그치 처음 만났는데. 네 그러니까 보시면 계속 다리만 찍습니다. 계속 너무 민망하죠. 이거 다리 동동 누르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때 화장 만족 별로 안 했어? 네. 입술 색깔이 이렇게 찍으면은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프로필 사진으로 보니까 뭔가 약간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입술만 둥둥 떠다니고. 나랑 안 맞는구나. 하지만 뭐 해주셨으니까. 네. 제가 진짜 5대5 가르마랑 앞머리 없는 걸 정말 고소하거든요? 근데 이때 갑자기 6대4로 확 넘겨버리니까 잠깐만! 스타일이 약간 좀 중후해지네. 네. 확 나이 들게 하네. 뭔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하신지 알아요. 표정만 웃고 있네. 네, 입만 웃고 있다. 어떡해. 6대4야. 어떡해. 지금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해주시고 있으니까. 네. 상당히. 네. 이런 감성 진짜 얼마나. 왜요? 경험 2였습니다. 저 엄매 선택자인데, 진짜. 이주원 씨 진짜 좀 실망이네. 이거 진짜 몰랐어요. 내가 오수 종특이라서 아는 거야. 왜 이렇게 늦지? 논란이 있겠는데요? 넘어가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저는 첫 번째 영상 봤고요. 이거는 자는 척을 한 거야? 이게 뭐야, 진짜 임시군요. 그리고 이건 자는 게 아니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학원의 문제긴 한데 10시까지 학원에 다니면 뭐예요? 11시에 중독호실 있잖아요. 들어가야죠. 놓칩니까, 그걸? 이 자세가 진짜 꿀인 게 이렇게 자잖아요? 약간 쌤이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러면 그냥 눈만 뜨면 돼요. 주원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주원자의 유튜브 굉장히 지금 흥행을 하고 있고요. 주원자 인스타 여러분들 한번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가 중독서실 역대 출연자 중에 가장 높아요. 2600. 와. 감사합니다 정말. 댄스 영상. 요건 어떤 댄스죠? 이거는 그 마마무 휘인님의 워터컬러. 마마무 휘인의 워터컬러?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앞에 응시를 잘하네. 이건 댄스부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뭘 보냐면요. 이게 춤출 때, 얼굴이 앞으로 응시할 수 있느냐인데. 난 여기 나와. 와! 두 번째 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춘다. 기본적으로 비율이 좋고, 팔다리가 굉장히 길쭉길쭉 하네요. 그리고 하필 옷도, 보시면, 어떻게든 하이웨스트. 이거는 뭡니까? 제가 이게 중학교 3학년 여중이에요? 아니요. 공학? 네, 공학. 이게 나와 있어? 댄스부? 네. 와, 옛날 생각나다, 진짜. 이때는 코로나 없었으니까. 그치. 네. 근데 중독서실에도 요즘 댄스를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오늘 한번 오신다면 뜨죠 한번. 댄스 배틀? 고. 정말요? 고. 저야 좋죠. 가능하죠. 그렇다면 일단 하이라이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